균형점이 여기 2점이 있어요. 자, 이거 지금 주유소 휘발유 시장이에요. 휘발유 시장인데 지금 휘발유가 1리터에 한 2,000원 가요. 그죠? 모르죠? 자가용이 없어서. 그죠? 1대 2,000원 정도. 리터당 2,000원씩.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억 리터 팔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지금 균형이 이런 상태로 균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휘발유 가격은 2,000원이고 지금 하루에 한 달에 1억 리터씩 팔리고 있는 주유소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굉장히 큰 주유소인가 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팔리는 주유소는 없는데 전국으로 따지면 있겠죠, 뭐. 그죠? 그래가지고 한 달에 이렇게 2,000억씩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GS 칼텍스 회사가 있다.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갑자기 그 GS 칼텍스 GS 칼텍스는 S 오일로 하죠, 뭐. 그죠? S 오일이 좋으니까. 여기 S. 자, S 오일로 하겠습니다. 지금 S 오일 회사가 지금 1리터에 2,000원씩 팔고 지금 1억 리터씩 팔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를 생산 요소를 갖다가 해당하는 급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가정할게요. 거기에 뭐 아르바이트생도 10% 월급 올려주고 뭐 근무하는 사람도 월급 올려주고 임금을 계속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니면 이 원유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죠. 휘발유를 만들려면 원유가 필요한데 원유를 갖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 원유가 어디냐면 두바이산이라 그래요. 두바이산이죠. 두바이산인데 두바이가 사람 이름입니까? 어딥니까? 이거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인데 두바이 이 중동에 있어요. 중동 석유를 많이 쓰죠. 휘발유가 나오는 곳, 원유가 나오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서부에서 나오고 서부 칼텍스 그쪽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뭐 북해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우디아라비아 뭐 여러 나라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바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나는 두바이산 석유를 원유를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사요. 그래서 한 5%를 두바이에서 사고요. 나머지 거는 이제 15%에서 기타 등등에서 막 사들여가지고 휘발유를 많이 사드립니다. 원유를 사드립니다. 한국이 뭐 전액 휘발유가 하나도 안 나서 원유를 하나도 안 나서 전액 다 수입을 해요. 천연가스도 수입하지요. 근데 우리는 원유를 사다가 이렇게 정제해가지고 말이죠. 또 휘발유를 팝니다. 팔아가지고 한 수입한 것에 한 60%는 또 팔아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죠. 우리는 원유는 전액 수입하지만 휘발유는 수출국이에요. S오일도 팔고요. 그다음 LG, GS 칼텍스도 해외에다 많이 팔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 두바이산을 갖다 이렇게 많이 샀는데 이 두바이산이 지금 배럴당 한 7달러 정도 돼요. 비싼 겁니까? 상당히 많이 비싼 거죠. 원래 한 1년 전, 지금 한 1년 반 전에는 한 60달러였었는데 지금은 100달러가 넘어가는 거죠.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원유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휘발유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휘발유 가격이 한 1,400원, 1,200원서부터 400원 선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이 영락없이 2,000원은 넘어가요. 왜 올라갔냐? 원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죠? 자, 지금 원유 가격이 올라갔다. 아니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럼 공급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균형이 이동을 하죠. 우리가 공급 함수 봤을 때 공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가격, 그리고 뭐 타 상품의 가격, 여기 보면 생산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화진다든가 뭐 기술이 변한다든가 이런 거 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격이 변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만 가격 이외의 것들이 이런 게 변하면 이게 공구 곡선이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가격이 생산 요소가 불리한 쪽으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산 요소, 즉 생산 요소는 생산 요소는 노동이나 자본을 얘기하는 건데 노동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비싸지면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죠? 원유가 올라갔으니까 휘발유 값은 당연히 올라가야죠. 원재료 값, 생산 요소 원재료 가격이 이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다는 것은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공급곡선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이동을. 그 임금이 굉장히 만약에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균형점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많이 팔리겠습니까? 휘발유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런 상황이 나중에 예측해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2,000원인데 이건데 자 지금 월급을 20% 올렸어요. 휘발유 값이 비싸지겠어요? 안 비싸지겠어요? 당연히 원가가 올라갔으니까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죠? 휘발유 값이 어떻게 되냐면 2,000원에서 이렇게 가지고 2,200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2,200원이 돼요. 그리고 휘발유는 잘 팔리겠습니까?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면 1억 리터 팔리던 것이 비싸면 야, 휘발유를 못 쓰지 하고 나서 차를 갖다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8,000리터 그러니까 8천만 리터 이렇게 팔린다고요. 이렇게 요 점이 요 점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요 점으로 이동한다고요. 한 달이 지나면 이렇게 돼가지고 휘발유 가격은 비싸게 되고 장사는 잘 안 되게 되고 공급은 좀 적게 하게 되니까 수요도 안 되게 되고 하는 결론이 이런 결론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오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휘발유 값이 올라요. 이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휘발유 값은 오르죠.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그리고 수량은요. 수량은요. 이렇게 이 점에서 균형 수량이 이 점으로 이동한다고요. 수량은 내려가요. 즉 균형점이 이 점에서 여기 이 완점, 이 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요. 한 달이 지나면 이게 이렇게 되면서 한 달이 지나면 이렇게 간다고요. 새로운 균형이 이동하는 거죠. 새로운 균형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는 게 어떻게 이동한답니까? 뭐 이렇게 이동하든지 뭐 이렇게 거미집 이론에서 뭐 이렇게 이동하든지 뭐 이동해가지고 나중에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요. 새로운 균형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거죠. 이거 뭐 이걸 그림 그림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뭐 가격이 올라갔는데 2,000원에서 여기 2,200원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격이 있으면 이게 가격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하루, 이틀, 일주, 이주, 삼주, 사주 지나면서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2,000원부터 시작하겠죠. 여기 2,200원이 있으니까 2,200원이 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 그죠? 아마 이런 형태로 올라가겠죠. 이 점에서 막 이러면서 올라가겠죠. 올라가가지고 막 위로 올라가가지고 어느 시간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최종적으로 균형에 이르겠죠. 균형점이 균형을 새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 많이 봤죠, 그죠? 그런 게, 뭐, 그게 이 차트로 보면 이런 형태로 올라가겠지만, 이게 뭐 이렇게 가든지, 뭐 이렇게 가든지, 뭐 이렇게 가든지, 네 마음대로 가든지, 결과는 여기서 딱 멈춘단 말이에요. 새로운 균형이 생겨버린다고요. 새로운 균형이 생기는데,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면 균형이 이 점에서 이런 점으로 균형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동한 결과가 수요가 좌측으로 이동하면 결과는 과거에 비해서 가격은 더 올라가고 수량은 더 낮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공급량 수요량은 낮아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휘발유가 비싸진다고 임금 올리면 그리고 장사는요 잘 안 된다고 8,000리터밖에 안 산다고 안 팔린다고 그거밖에 그죠? 그걸 미리 알 수가 있다고 올린다 이렇게 하면 한 달, 두 달 되면 결국은 이렇게 올라갈 거야 라고 미리 알 수가 있죠. 공급의 이동이에요.
공급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하면 그 반대가 되겠죠. 그죠? 자, 수요가 만약에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거죠. 여기 S5일에서 이 장사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광고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장사가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광고를 했어요. 광고에서 김연아 보고, 야, 우리도 저 광고 저 S5일 좀 해주라 이렇게 하니까, 아, 저는 벌써 I'm 이완 에너지 그리고 출연하는데요. 그러면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한테는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그렇다고 저그 싸이 시킬 수도 없고 싸이 그게 걔는 정신이 없어요, 그죠? 막 그냥 막 달려 이렇게 하면서 말이지 이저 S.O.1 쓰세요 이렇게 하면 아 이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아무래도 손님이 안 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쁘장한 소년제를 쓰기로 했어요. 소년제 해가지고 나는요 S.O.1이에요 이렇게 광고 그런 광고를 하기로 했어요. 잘 먹히고 갈 것 같아, 그죠? 예쁘장하고 말이죠. 아, 나 신하게 딱 이렇게 하니까, 야, 저 휘발유 놈은 저 소년제를 언젠가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여자 운전사들은 그런 휘발유 놓고 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느신하게 이렇게 멋져 보이지 않을까. 광고 효과를 노리고 광고를 하는 거죠. 자,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딱 하면,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됐는데, 광고를 하면, 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하지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그 공급 요인이 아니잖아요. 수요 요인이잖아요. 그죠? 네. 광고를 하면 수요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광고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광고를 하면 역시 광고를 하니까 잘 팔려요. 그죠? 예. 혹시 김연아가 아니라 그 소년제를 혹시 볼 수 있을까? 못 봐요. 요새 지금 러시아에 가지고 지금 아주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사진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팔리죠. 잘 팔리면 수량은 증가한다고요. 이렇게 증가한다고요. 수량은 이만큼 증가하고요. 그런데 증가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소년제한테 광고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휘발유 값을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쑥 올라가요. 가격은 올라가는 형태로 생겨버리죠. 균형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이 점에서 소년제가 광고를 하면 S5일이니까 하면 장사가 잘 돼서 좋다 그런 얘기죠. 근데 소비자한테 한 가지 나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격이요 2,000원에서요 이 2,100원으로 오르거든요 라는 거예요. 그건 안 가르쳐 주죠. 하지만 한 달 지나가서 광고를 딱 해보면 뭐야 2,100원이잖아 그제서야 알아요. 난 몰랐는데 왜 몰라요? 미리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어요 2,100원으로 되는지. 여기에 이게 원래 공급 함수가 만약에 P 플러스 만약 500이고 만약에 D가 만약에 수요가 3P 플러스 만약에 만약에 마이너스 3P 플러스 1000이다 이런 수치가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요거 풀었을 때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 같도록 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됐다는 얘기는 상수가 올라간 거죠. 그죠? 상수가 올라갔으니까 1200으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3P하고 1200하고 요거하고 같이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요 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얼마고 수량이 얼마라는 걸 딱 나온다고요. 그죠? 구체적으로 가격이 얼마큼 올라, 100원 올랐는지 150원 올라갔는지 가봐야 알지. 아니야. 가기 전에 딱 가격도 알아요. 좀 알면. 그리고 얼마큼 장사가 잘 되는지 광고 효과가 있는지 안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얼마큼 올라가는지 얼마큼 장사가 되는지 금방 안다고요. 단 우리가 뭐냐면 어떤 상황을 딱 했을 때 그게 수요가 움직이는 것인가 공급이 움직이는 것인가 그리고 공급이 움직이더라도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수치로 봐서는 상수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라는 것만 판단해 가지고 딱 보면 가격과 수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금방 안다는 거죠. 새로운 균형점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균형이 이동이 생기면 이렇게 가격과 수량이 변동이 생기면서 새로운 균형점도 이동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동하는 것은 아까 같이 뭐 이렇게 가든지 뭐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뭐 소녀나 스타일로 뭐 후프가 이제 테이프를 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가든지 뭐 이렇게 돌려서 가든지 네 마음대로 가라 이거. 하지만 결과는 몇 점 하고 딱 나온다고요. 그래서 결과가 이런 형태로 난다는 거죠. 균형의 이동은 수요 공급의 원인을 먼저 분석해가지고 좌로 갈 것이냐 우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균형점이 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일이 만약에 동시에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동시에. 자, 지금 월급을 이렇게 20% 올렸어요. 자, 올린과 동시에 야 이러다가 장사 안 되지. 아, 그래서 소년제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아, 광고도 하자. 광고를 한꺼번에 동시에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공급은 왼쪽으로 줄어들고 수요는 이렇게 증가가 되겠죠, 동시에.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가격은 올라가는 김에 왕창 올라가고요. 수량은요. 수량은 이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서로 상쇄돼가지고 뭐 비슷한 수준으로 되겠죠. 즉,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이 3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요. 이렇게 되면요. 자, 우리가 지금 월급 급여를 20% 올렸습니다. 그리고요, 소년제한테 이렇게 광고를 딱 시켰어요. 그래서 그 옆에 소년제 광고하다가 그 옆에가 이 교수를 시켜가지고 이 교수도 이겁니다. 이렇게 그런 광고를 딱 했어요. 저는 조금만 줘도 돼요, 광고비리는. 근데 하여튼 뭐 출연만 시켜줘도 감사한 거죠, 뭐, 그죠? 그래, 그런 광고를 갖다 동시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장사 잘 되게, 안 되게, 라고 물으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안다고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가격이 둘 다 합하면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장사는 됐다가 안 됐다가 해가지고, 뭐, 한, 얼마큼 팔아요? 한 1억 리터 판다고요? 아, 뭐, 1억 리터, 뭐, 조금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뭐, 고만고만하고, 뭐,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가격은요, 휘발유 가격이 지금 얼마 팔아요? 2,000원이에요? 근데 휘발유 가격은 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휘발유 가격은 2,200원에서 아, 2,300원 될 것 같아. 엄청나게 오를 것 같은데 휘발유 가격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장사는 뭐 고만고만하고요. 장사 잘 될 거라고 하는데 장사는 뭐 그냥 보통이고 그 금액만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매출액은 또 많이 늘겠죠, 그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죠? 뭐 그럴 수는 있어도 글쎄 뭐 지금 현재 상황은 장사는 잘 안 될 거고 그냥 보통일 거고 그냥 뭐 돈 많이 번다. 뭐 어떻게 아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경제 원론 들으면 다 안다고요. 근데 그 나중에 뒤에 가서 그걸 참 기가 막힙니다. 무릎팍이나 하시지요. 내가 뭐 무릎팍하게 생겼어요. 그래요. 결과는 이렇게 되어버린다고요. 즉,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죠. 물론, 뭐, 이걸 먼저 시행해서 이렇게 갈지, 뭐, 이렇게 갔다가 하든 결과는 여기에 도달한다고요. 시간이 되면 이런 현상이 동시에 생겨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균형이 이동하는 거죠. 균형이 여기서 동시에라도. 어떤 사회 현상에 있어서 수요 공급 요인이 두 가지 다 한꺼번에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세 가지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 발생한다라도 여기 그냥 그대로 그냥 여기다가 갖다 대비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디 가는가라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것도 장사가 잘 되냐 못 되냐, 내려가는 요인하고 증가하는 요인이 어떤 것이 더 세냐, 이게 내려가는 게 더 길면 약간 내려가는 형태로 나오겠죠.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 이
균형의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끄집어들여 가지고 이런 경제가 그러니까 시장 기능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라는 것을 금방 알기 쉽게 알 수가 있죠. 어려운 거 없어요. 구체적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하면 계산하고 그러면 여기다 수치만 갖다 집어넣어주면 테이프에서 탁 굴르면 돼요. 그죠? 예측 얼마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거 갖고 최근에 경제 현상을 좀 최근에 벌어지는 그런 경제 현상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최근에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최근에 2010년서부터 지금 2012년, 13년 사이에 세계가 우리나라 경제 동향이 어떻게 움직여져 가면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뭘 지금 못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아주 경제 스페셜 전문가들이 다루는 문제를 우리는 여태까지 뭐 배우진 조금 배웠지만 이 정도의 경제 실력을 갖고 그런 것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그런 걸 한번 보자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어렵겠죠. 어려운 거 없어요. 순차적으로 가면 다 분석이 가능하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8년 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금융위기가 생긴다는 것은 금융위기가 생겨버렸다는 건 전 세계가 금융이 망가져가지고 금융이 망가지니까 그 은행들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2008년 9월 15일이에요. 9월 15일 그걸 글로벌 금융위기라 그래요. 금융위기에 대한 문제예요. 금융 쪽에 문제가 생겨서 크라이시스 위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위기가 생겼다면 아주 그냥 긴급한 문제죠. 그리고 그게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글로벌 전 세계로 다 번져가지고 그냥 불과 한 3개월 만에 2, 3개월 만에 싹 쓸어가는 거예요. 기업이란 기업은 다 망하고요. 은행이란 은행이란 다 망하고요. 우리나라도 전나라도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위기에 처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4, 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리먼 사태라고 하지요. 리먼이 뭐냐? 리먼이 회사 이름이에요.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예요. 미국에 있는 회사죠. 미국의 유명한 은행이에요. IB. 그러니까 투자 은행이에요. 세계 4위의 회사가 2008년 9월 15일 날은 태어난 날이 아니라 리먼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파산한 날이에요. 파산한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속 망하는 거야. 하루에 뭐 한 개가 망하는 게 아니라 막 한 개씩 막 망해요. 은행 리먼 사태가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3개월 있다가 또 다음 3위의 회사가 망합니다. 1, 2위 거의 죽은 바나 다름없이 그냥 망합니다. 은행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돈을 출자했던 제조업한테 돈 빌려줬던 것에 돈 달라 그래요. 돈 달라 그러니까 돈이 없어. 원금을 갚으라 이거예요. 내가 3천억 달러 빌려줬으니까 근데 그 회사는 이자가 내기가 좀 어려운데 요번에 좀 다음 달에 내면 안 될까 그거 부탁하러 왔는데 아, 안 돼. 우리가 지금 회사가 망하겠으니까 일주일 내에 3천억 달러 빌려줬지 그거 다 가져와. 3천억 달러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럼 부도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미국의 기업 중에서 최고의 기업이라고 세계적인 큰 기업이라고 하는 GM, 제너럴 모터스가 망하는 거예요. GM이 망해요. 돈 좀 빌려주라. 안 그러면 우리 망할 수밖에 없다. 왜 GM은 망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기업은 크라이슬러예요. 크라이슬러는요. 클라이슬러도 그런 상황에 걸려 있죠. 클라이슬러 돈 빌려달라 그러니까 여기는 돈 조금 좀 생각해보고 좀 안 그러면 뭐 몇만 명 되는 거 다 해고시키고 다 그냥 해산해버리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신청해 놓으니까 이 사람은 신청해야 되는데 이거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신청 하나마나 뭐 안 들어줄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신청도 못하고
우리는 석달 후에는 그래서 망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작정을 해놓고 선전포고, 석달 내에 돈안 빌려주면 우리는 망할 거예요 하고 딱 선언해놓고 석달 동안 기다리고 버티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신청도 못 하고 석달 되기도 전에 두달 만에 그냥 망해버려요. 여기 포드 회사가 하나 있죠, 미국에. 포드 회사, 자동차에. 포드 회사는요, 포드 회사는 뭐 되지도 않을 거, 뭐그 정도 뭐 부도날 위기는 아니에요. 부도날 위기는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네. 왜 가만히, 자동차 생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왜? 어차피 망가진 거니까 돈 빌려달라고 아무 사용 없으니까. 그렇지만 파산은 안 하고 살아는 있어요. 그럼 너뭐 하냐고 툭 문제가지고 살았냐? 그러니까 숨은 쉬고 있어요. 이런 그런 형태예요. 죽음 바라 다름없죠. 제조업이 이렇게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태가 글로벌 상태예요. 제조업도 망하고 이 금융업도 망하고, 거기 그것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큰 대기업이 망하지만 중소기업은 뭐 신문에도 안 나, 다 기업이 다 망하면요, 종업원들이 다 쫓겨납니다. 다 실업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확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미국만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영국, 프랑스, 독일의 유럽 상황이고요. 유럽도 같이 덩달아서 그렇게 됐고요. 이게 아시아로 번져가지고 아시아에도 다 그럽니다. 왜? 아시아에도 투자해놓은 거 있으니까 우리 급한 거 투자 우리 들어 가져갈래? 그럼 투자 자금이 쏙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지, 일본도 그렇지, 한국도 그렇지, 몽땅 다, 전 세계가 전부 다다 초토화돼 버립니다. 불과 몇달 만에. 이런 게 금융 사건이에요. 그 후유증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합병증으로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복구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게 되는데, 다 빚내가지고 써가지고 그 복구 비용을 국가가 채무를 져가지고 국가가 망하는, 국가가 아주 절단하는 그런 상황이 2010년서부터 10년, 11년, 12년까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애먹고 있습니다. 해결을 못해요. 지금 초토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원인은 왜 이렇게 이런 원인이 생겼냐? 왜 이렇게 금융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 이면에는 바로 그한 6개월 전에 아주 커다란 사건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2008년 들어오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냐? 이런 문제가 생겼죠. 원유가, 국제 해외 원유가 이런 것들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50%부터 250%까지 6개월 만에 이렇게 50% 두배 더블, 따따블로 올랐습니다. 원유가 60달러에서 120달러 달라 그래요. 두배 올랐어요. 근데 원유를 안쓸 수가 없죠. 그죠? 자, 안쓸 수는 없는 상황인데 가격은 두 배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다음 뭐 곡물, 옥수수, 콩, 뭐 그런 것들, 밀가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가격이 거의 두 배로 올라가요. 밀가루가 올라갔다고 짜장면이 3,000원 했던 게 3,500원 받다고 요새 또 4,000원 받아요. 왜 올랐냐 그랬더니 밀가루 가격이 올라서요. 그렇죠. 그것만 오르는 거 아니죠. 광물 뭐 이렇게 하죠. 석탄 뭐다금막막 올라가요. 작게 오르면 50%, 많으면 뭐 250%, 300%씩 더블 따따블. 그 고수도변에 쓰는 용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요. 그럼 뭐안 비싸면 안 쓰면 되잖아. 안쓸 수가 없죠. 생산하려면 원자재를 어떻게 안 써요? 그죠?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그 벌어진 거예요. 6개월 만에 갑자기 국제 원자재가 되니까 국가에서 이 공급이 왼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왜? 이거 생산 요소거든요. 생산 요소가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짧은 시간에 두 배로 올랐으니까 이게 이동해도 많이 이동을 하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한국도 예외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은 참 딱한 나라예요. 왜? 원자재가 없어요. 뭘 만들려면. 원유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자원 의존율이, 해외 자원 의존율이 얼마큼이냐면 85%를 해외에서 전부 다 가져옵니다. 철광석, 뭐, 이런 거 전부 다.
가져와서 그거 갖고 우리가 수리해 가지고 다시 뭐 자동차 만들고 또 팔고 이렇게 다 해요. 그이 원재료를 누구한테 가냐? 해외에서 가져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에너지 자원은요. 에너지 자원은 95%를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해야 돼요. 안쓸 수는 없어요. 석유나 천연가스는요, 99.9%를 해외에 의존해요. 안 나는 거지, 뭐. 안 나면 안, 비싸면 안 쓰면 될 거냐? 안쓸 수가 있나? 전기 없이 한번 살아볼래요? 휘발유 없이 한번 살아볼래요? 우리나라 식탁에 없는 음식물이요. 다 없이 한번 살아볼래요? 비싸다가 안 먹자고? 생산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죠. 요만큼도 줄일 수가 없어요. 조금 아껴 쓸 수는 있어도, 조금 줄일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안살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우리가 가격을 두 배씩 주고 다살 수밖에 없죠. 생산 요소가 두 배로 다 올라가지고 줄일 수도 없이 그냥 이만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경제가. 이런 상황이 되었었죠. 이거 국가 단위로 보면, 국가 단위로 보면, 이건 국가 경제로 보면, 이 가격과 수량의 원리를 결정되는데, 국가 단위로 거시 경제 분석을 하면, 이 가격은요, 이거는 물가라 그래요. 물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의 가격들을 다 가중 평균한 것을 물가 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단위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죠. 모든 가격의 상품 수준을 물가라 그래요. 물가를 영어로 프라이시스라고 하죠. 프라이시스라 그래서 이것도 P라고 쓰는데 이건 물가라고요. 국가 단위로 보면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은요. 물가 올라가면 별로 안 좋죠. 국가 단위로 보면 이걸 전부 다 묶어서 우리나라의 개인이 아니라 몽땅 다 묶어서 보면 가격을 몽땅 하면 평균을 하면 물가가 나오는데 물가가 이게 물가가 되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요. 자, 이 수량이죠. 이 수량은 생산한 거죠. 생산량이죠. 생산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거 많잖아요, 그죠? 생산한 것을 뭐 생산하느냐 이런 것을 전부 다 집계하려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것을 다 화폐 가치를 생산합니다. 자동차 몇대 만들었어? 제 10대 만들었어요. 한대 얼마씩 팔았어? 2천만 원. 아, 그럼 자동차 2억 원어치 만들어냈구나 하고 돈으로 계산해요. 돈으로 계산해서 다 합계를 하죠. 다 합계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GDP라 그래요. Gross Domestic Products라 그래요. 생산한 것을 화폐 가치로 다 표현해가지고 1년 동안 생산한 것을 만드는 것을 GDP라 그래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죠. 고등학교 때좀 배웠는데 잊어버렸죠. 이게 GDP인데 이 GDP에 대한 별명이 뭐냐면 국민소득이라고요. 이게 국민소득이고 이게 소득이죠. 소득. 이게 뭐냐면 화폐 가치로 표현하면 이게 소득이라고요. 나라별로 보면. 우리나라 소득은 지금 GDP는 한 1100조 정도 되는데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현상. 1000조 생산했는데 다음에 1100조 성산했어요. 그럼 100조만큼 더 증가했죠. 그런 것을 100조만큼 성장했다 그래요. 국민소득 증가하는 현상을 경제성장이라 그래요. 그럼 1000조에서 100조 더 하면 10% 성장했죠. 10%더 증가했습니다. 그걸 세련되게 얘기하는 것을 경제 성장률이 10%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이건 국민소득이고, 이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을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고요. 물가가 증가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게 왼쪽으로 이동했다고요. 대체할 수 없이 생산 요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요.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성장이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요. 그리고 국민소득이 떨어졌다고요. 생산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생산을 안 하면 생산 요소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사람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있는 사람을 해고해 버린다고요. 해고하면 실업자가 생기죠. 이거는요. 그럼 고용률이 고용률이거든요. 고용률이 낮아진다고요.
고용이 낮아진다는 것은 실업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같이 가요. 가장 필요한 게 물가와 경제 성장, 그다음 고용이 어떻게 됐나 이런 것을 국가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물가는 낮은 게 좋지요. 성장은 국민소득은 높은 게 좋지요. 고용은 높은 게 좋아요. 그러면 실업자가 줄어들지요. 근데 여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물가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지요. 성장은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지요. 이런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이런 현상을 스태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계속 진행되는 현상을 두 가지 동시에 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최악의 상황이죠. 실업자는 막 넘치고 경기는 안 좋고 물가는 팍 뛰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버린다고요. 이 가격이 갑자기 싹 오르니까 이 금융기관들이 돈 버느라고 그거 막 거기다 막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다가 가격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사가지고 팔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잠겨버리죠. 그놈의 욕심, 돈 버는 욕심 때문에 이런 금융기관이 쫄딱 망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딱 들어온 거예요. 원인은 이거예요. 그게 또 우리나라도 이것도 그대로 당해 있다고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물가는요. 지금 물가가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2%, 3% 했는데 지금은 이상해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5% 두 배로 올라갔다고요. 국민소득이 1인당 2만 달러에서 18,000달러로 똑 떨어져 버린다고요. 마이너스로 간다고요.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거예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벌어졌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초토화됐는데 이거 어떡하냐. 자, 고용률이 떨어졌으니까 실업자가 바글바글 하고요. 그죠? 돈도 없죠. 경제는 굉장히 안 팔리죠. 그다음 물가는 많이 올라가죠. 고민이 많이 생기죠. 이걸 해결을 좀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려고 보니까 지금 이걸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해결해 주느냐.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가 있는데 해외 이런 분야가 경제 주체가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수요는 말이죠. 수요는 물건을 사는 게 가계란 사람이 삽니다. 경제 주체라 그랬잖아요. 가계에 대한 수요, 가계가 사는 것을 소비라 그래요. 기업이 사는 것을 투자라 그래요. 정부가 사는 것을 정부 지출이라 그러죠. 해외에서 사는 것을 수출이라 그래요. 이것이 학계가 전부 다 수요거든요. 국가 단위로 보면요. 다 이렇게 한데 누가 수요, 물건을 갖다 많이 살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가계, 한국의 가계는 빚이 너무 많아요. 집 사느라고. 그래서 가계는 돈을 이 없어요. 기업은요. 기업이 다 망가져서 돈이 없어요. 투자할 돈이 없어요. 남은 게 정부지요. 정부는 세금이 많이 거치면 돈이 많을 텐데 가게도 망하고 이것도 많으니까 세금이 잘 안 거치겠죠. 하지만 정부는 돈이 없어도 정부 지출을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돈 없으면 세금 못 걷어서 지출을 못하면 그럼 돈을 찍어내거나 아니면 남한테 빌리면 되죠.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려서 정부 지출을 이렇게 늘립니다. 살리기 위해서. 뭘 살리기 위해서냐. 정부 지출, 수요를 갖다 이렇게. 정부 지출을 늘리면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대책을. 그러면 이건 물가가 올라가고 수량이 증가되지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물가는 많이 올라가지만 이거는 서로 상쇄돼가지고 경제 성장이 좀 나빠지는 걸 막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2008년하고 2009년에 보면 2008년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때 경제성장이 2.7%예요. 2009에서는요. 0.1%로 퍽 낮아진다고요. 2007년에는요. 2007년이 4.7%에서 쭉 이렇게 낮아진다고요. 근데 이 정책을 취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정부 지출로. 그것도 이거 왜 정부 지출을 하니까 그렇죠. 이거 물가는 포기하자. 두 개를 다 못하니까 이것만 살리자.
이거 살리는 것 중에서 어디를 살려야 되냐면 이 고용, 이거 실업자가 너무 많으니까 당장 그 사람 먹고 살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공근로 뭐 이런 것들 막 하게 한다고요. 실업자 살리기 위해서 돈을 갖다 집행을 합니다. 한국도 여기에 한 50조 원 정도를 갖다 추가 경정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갖다 퍼붓습니다. 미국은요, 1조 달러를 갖다 퍼봐요. 큰 나라죠, 여기는요. 우리나라 예산이 320조 원이에요, 지금 현재. 추가로 이만큼을 더 그때 퍼붓다고요. 미국은요, 1조 달러를 퍼붓다고요. 뭐,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다 빚내가지고. 우리도 빚내가지고요. 유럽도 빚냈죠. 유럽도 돈을 빚냈어요. 특히 남유럽에 있는 나라들은요. 남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돈을 빌릴 때 어디서 빌렸냐면 다른 유럽 국가에다 빌렸어요. 돈이 좀 있는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한테 돈을 빌렸죠. 빌려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집행을 합니다. 정부 지출로. 주로 어디에냐면 실업자 구제책으로, 복지 비용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실업자 수당을 갖다 좀 더 주고, 그 다음 실업자 공공근로도 만들고, 뭐 놀고 있어? 그럼 공무원 하지. 아주 공무원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주고, 뭐 그런 거 하죠. 뭐. 그냥 어려워. 생활 기초에서 수급자 막 주고 말이죠. 그런 걸로 돈을 다 써버려요. 자, 그런 형태에서 이렇게 상황이 이런 정책을 취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망하진 않았어요. 남유럽에 있는 사람들은요. 남유럽에 있는 사람은 외국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다고요. 그럼 돈을 빌리면 1, 2년 후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갚으려니까 돈이 없어요. 다 쓰고 나서 없죠. 그러니까 야, 돈 갚어. 이자만이라도 갚어. 아, 이자 주기로 했는데 지금 돈이 없는데 조금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미뤄 좀 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모라토리움이에요. 그럼 부도 사태라고. 그래서 모라토리움이라 그래요. 지불을 유예시켜야 된다. 한 몇 달만 연기해줘. 그럼 신용이 팍 떨어져요. 더 이상 돈 안 빌려줘요. 연체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나쁜 사람은 어떡하냐? 디폴트예요. 디폴트는 뭐냐면 에이 빚 못 갚겠다. 내 마음대로 배째라. 배째는 거예요. 파산하는 거죠. 파산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파산하기 직전 모라토리엄이 넘어가서 파산은 넘어가는 나라가 그리스, 여기 남유럽에 있는 나라, 유명한 나라들이 피그스, 돼지 새끼들의 나라라 그래가지고 여기 포르투갈, 이태리, 그다음 그리스, 스페인이죠. 얘네들은 돈 버는 데는 자신이 없어요. 노는 데는 끝내주게 놀지요. 축구도 잘해요, 공통으로. 근데 이 나라가 그리스가 당하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재정 위기에 걸려버렸죠. 돈을 못 갚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스 망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옆에 있는 스페인이 무지하게 큰 나라다고요. 스페인이 망하면 저 위험한데 스페인이 망하기 직전에 아직 지금 망하냐 안 망하냐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뱅크랍 사태 가지고 막 돈이 막 인출되고 난리예요. 이태리는요. 이태리는 진짜 큰 나라예요. G7에 들어간 세계 7대 강국 중에 하나 들어간 나라인데 큰 나라인데 이 나라도 망하게 생겼어요. 빚 때문에. 워낙 많이 빚어서 이거 망하면 아주 절단하는 거예요. 요새 조용하고 가만히 있죠. 왜? 자기네도 곧 망할 거니까. 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자숙도 하고요. 축구도 잘 안 해요. 요새 이태리 애들이 보면 축구를 잘 안 하죠. 스페인 애들은 요새 메시를 중심해서 축구 잘 하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정신이 없는 애들이야. 아주 노는 것도 보면 뭐 플라멘코 뭐 이상한 춤춘다 해가지고 먹고 놀자 이런 주의고 물론 이태리도 좀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태리는 그래도 약간 이성적인 면이 있거든요. 폼 딱 잡고 말이죠. 뭐 그냥 저 대부같이 말이죠. 딱 기간단총을 딱 숨겨들. 그래서 정장 딱 하고요. 쫙 이렇게 하고 나서 말이죠. 아주 점잖게 얘기하죠. 뒤에서 총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점잖은 면이 있지만 얘네들은 정신이 없어요. 얘네들 노는 거 보면.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좀 나쁜 일이 되면 용서해 주세요. 예, 아주 기독교. 아주 편해요. 그죠? 아주. 하여튼 그런 돼지라서 그래서 미안한데 뭐 단어가 이렇게 뭐 돼버렸네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유럽에, 이게 유럽 재정위기예요. 빚을 져가지고 못 갚겠다. 나라가 망하겠다. 그럼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 못 갚으면 돈 빌려준 사람들도 망해요. 돈 빌려, 영국, 프랑스, 독일, 여기서 또 망한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빚 못 갚아서 망하는 거고, 이건 돈 못 받아서 망하는 거고, 유럽이 다 망하고 나면 나머지 세계는 어떻냐? 나머지 세계는 또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위기가 해결이 안 되죠. 국제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만 보려 그래요. 우리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도 제외를 합니다. 우리도 빚을 내가지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남유럽하고 틀리게 우리나라 사람한테 돈을 빌려요. 은행한테 뭐 이런데 야, 돈 빌려줘. 내가 빌려 하죠. 저 원금 이자 갚아. 돈 없어, 임마. 그러죠. 그럼 부도 냅니다. 그래, 그럼 국가 부도 내고 너 부도 내고 아주 다 망할까? 그럼 잭소리 못 하잖아요. 그죠? 잭소리 못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자 못 주면, 아, 외상. 가면, 아, 예, 알았습니다. 라고 하지요. 이자 갚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채권을 발행을 해요. 차용증서잖아요. 그런 것이 통한증권 이렇게 딱 발행해가지고, 그럼 이자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조금 더 봐. 이자만큼 발행을 해가지고, 됐다, 이거 팔아가지고, 이자 충당해. 이렇게 하면, 예, 이자 받았네요. 하고 그대로 놔둔다고요. 그래서 좀 다행이죠. 미국도 빚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많이 또 빌리지만, 미국은 정 급하면 그냥 달러 찍어서 주면 돼요. 돈 갚아. 그렇게 하면, 야, 인사소, 예, 돈 좀 찍어. 그래, 찍어가지고 그거 갖다 딱 주면요. 빚 갚았어. 그렇게 하면 후만이죠. 뭐, 그죠? 미국은 그래서 좀 버티는 능력이 있어요. 기축통화라 그러거든요. 이런 나라는요, 없다고요. 어쩌지요?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여기 빚을 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최소한 50조 원 정도가 늘어나요. 한국의 빚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런 형태로 됐었죠. 이런 형태로 딱 돼가지고 이게 이런 형태로 딱 돌아가지고 돌아온 게 2009년, 2010년 상황이 돌아가지고 2011년, 12년대에 와서는 이게 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경제성장, 이거는 막았다고요. 막아가지고, 이런, 다음에 2010년에는 경제성장이 4.8 이런 형태로 좀 올라갔어요. 실업도 약간 구제가 됐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나아지는가 싶었더니 2011년에는 뭐 3.7%로 해가지고 조금 좀 낮아지고요. 왜냐하면 유럽이 좀 안 좋다. 물건을 안 산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좋다 그러다가 2012년에는 2.5% 성장을, 3.0의 성장을 하지요. 그 2013년 올해는 아무래도 2.5% 할 거라는데 이거 거짓말 같아요. 2.0으로 될 것 같아요. 유럽이 너무 안 좋아서.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을 이걸 갖다가 처리해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만들어서 자,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대충 맞춰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요. 그 물가가 거의 한 두 배 올라가죠. 최근에 2012년, 2011년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뭐 짜장면 값이나 식사비도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설렁탕 5,000원 하던 거 6,000원, 7,000원씩 해가지고요. 퍼센트가 몇 퍼센트 올라가요? 20% 올라간다고요. 우리 학교 학생 식당도 말이죠. 2,500원에서 3,000원 올랐죠. 그죠? 20% 올렸잖아요. 500원 갖고 뭐 짠짠하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많다고. 근데 왜 학생만 올리지? 왜 교실 식당의 식사는 왜 그것도 올리냔 말이에요. 짜증나게. 월급은 안 올려주면서. 그죠? 교수 식당도 500원, 1000원에 올랐어요. 돈 많이 버니까 많이. 말도 못하겠고 말이에요. 교수 신분에 말이죠. 왜 500원 올랐습니까? 1000원 올렸습니까? 째깔스럽게 말도 못하고 말이죠. 뭐, 많이 받으면 뭐 좋은 거 주겠지? 하고 해가지고 보면 뭐 저번 거하고 뭐 비슷하고 말이지. 그럼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평균적으로 한 5% 올라가는 거지만 체감적으로 보면 20, 30%는 다 올랐어요. 물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르죠. 물가가 올라가면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교수들은 조금 난데 학생들은 아주 죽을 판이죠.
돈이 없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2012년 상황에서는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물가는 그 전에 포기하고 경제 성장을 갖다 우선적으로 먼저 해가지고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자고 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지금은 2013년에서 경제 성장도 좋지만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물가 우선 정책으로 하겠다. 물가를 잡겠다. 그래서 2012년에 와가지고 이제 물가를 최우선하는 정책을 펴입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물가를 낮추겠다고. 차라리 성장이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물가는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수요를 우측으로 낮추면 물가를 낮추지요. 그럼 성장도 낮춰지죠. 차라리 성장이 낮아지는 한이더라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작겠다라고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2012년에는 절대 물가와의 전쟁 해가지고 했는데 말만 선전하고 하나도 안 해요. 하는 방법을 몰라요. 다 올려놓고 말이죠. 그리고 물가에 전쟁하면 물가 안 올리게 해야 되잖아. 근데 왜 공공요금부터 올리냐고. 전기요금 폭 올리고 한 번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올렸다 석 달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뭐 누구 장난 노는 거예요? KTX 왜 가끔 막 쭉쭉 올려요? 전기요금만 올려요? 가스요금도 올리지? 등록금은 안 올렸는데. 아, 등록금은 안 올렸죠. 워낙 많이 올려가지고. 하도 반액 해달라고 막 떠들어야 되니까 저놈의 자식들 건드리면 이제 투표도 안 할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그건 놔뒀지만 나머지 건 다 올렸어요. 그죠? 등록금 안 올리니까 말이야. 교수 월급도 안 올려주더라고. 아, 참. 그, 이상하네. 그거 참. 그런다고 그 뭐 안 올려주면 되나? 그래가지고. 자. 돈 타령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정책을 계속 하는데 물가 안정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가 안정 정책은 물가를 안정하는 방법, 물가를 낮추는 방법이 이걸 낮추는 방법 있고 공급을 이렇게 낮추는 방법이 있겠죠.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공급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만 이렇게 낮추면 그러면 물가를 낮출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경기를 낮출 수가 있나? 실업자를 갖다가 더 실업을 더 많이 만들어 놓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게요 해놓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물가 안정 정책은 그냥 오르는 대로 뭐 많이 오를 걸 갖다가 뭐 조금 올라게 만들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로마트에 가서 물건을 막 샀어요. 그죠? 사가지고 막 서민적으로 물가를 알기 위해서. 아니 물가가 몰라요? 근데 좀 모르겠더라고. 대통령으로 앉아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물건 사는 거 보니까 뭐 모르겠더니 뭐 이렇게 보따리로 사더라고. 양파 이만한 거 그냥 한 거 통으로 사요. 아니 혼자 사는 사람이 양파가 뭐 하려고? 청와대에 그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살 텐데 그냥 사는 거야. 가격을 모르는 거야. 그냥 넣으면 쓰겠지 뭐. 그래서 아 서민같이 사시는구나. 누굴 바보로 알아? 그죠? 그래서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얼마예요? 카드로 돈을 딱 계산하더라고. 카드로 생활하자고. 카드 지카드야? 청와대 그 업무 추진비로 나가는 그거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 그래가지고 그래서 양파 요리 잘 드셨나?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죠. 생쇼지요. 쇼든 안 해든 하여튼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죠. 그죠? 자,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아는지야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공급이 왼쪽으로 올라가서 생긴 일이 있으면 공급을 우측으로 이동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공급을 우측으로 이동하면 물가는 낮아지고요. 소득은 증가하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바 물가는 낮아지고 성장은 증가하고 고용은 증가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요. 없는 게 아니라 있다고요. 공급을 우측으로 이동시키자고. 뭘 갖고 공급을 어떻게 해야 공급을 이동시킵니까? 생산요소 가격이 우측으로 간다며. 그럼 송선 이외에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방법.
생산 유수 가격을 올라간 것을 야 가격을 낮춰라 그건 안 되겠죠. 원유가 낮춰라 그러면 우리가 그건 듣지 않잖아요. 그건 안 되지만 꼭 그것밖에 없냔 말이에요. 다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공급을 이동시키는 요인이요. 생산 함수는 여기 생산 함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생산은 어떻게 되냐면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이어지는데 여기 알파 베타 여기 A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노동력이고 자본력이고 노동 개수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 이게 기술 개수인데 이런 것이 한 가지라도 증가하면 노동이 자본이 A가 기술 개수가 알파가 베타가 이게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해요.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있어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매직과 같은 요 기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술이 아주 대박나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아무튼 쉬운 건 없지만 공급을 우측 이렇게 이동시키는 전략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요새 미래 창조 과학부 이거인가요? 미래부인가요? 이거 세우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목적은 뭐냐면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요 기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술, 과학이 기술을 갖다 개발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교과부라고 그랬어요. 교육, 과학, 기술은 기술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기술이 굉장히 늘어나면요. 그러면 국민소득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빨리 늘어나고 영원히 늘어나는 경제성장이론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기술은 개발하기는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로또같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술을 위해서 기술을 하나 잡으면 대박이 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기술 하나로 돈 버는 거예요. 그 전에 컴퓨터도 생산하고 노트북도 생산하고 핸드폰도 생산하고 하다가 이거 뭐 좋은 거 없는가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올려놨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밟았어요. 밟았더니 두 개가 다 찌그러져 가지고 하나로 딱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 컴퓨터도 되고 이거 뭐 전화도 되고 이건 뭐라고 할까? 그 참 똑똑한 놈이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딱 이름을 바꿔놨어요. 스마트폰 하면 너무 좀 뭐 하니까 우리도 상표 같자 그래서 그 마술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갤럭시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사가요. 엄청나게 사가지요. 그죠? 기술이 그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이 별거냐 말이에요. 그 기술을 하려고 하면 막 밟아야겠네요. 뭐 잘 밟아야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게 삼성전자를 굉장히 부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대박 나는 거죠. 그게 한국을 경제를 살려준다고요. 핸드폰이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자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딱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기술이 바로 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술이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술이 개발되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기술은 큰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급을 많이 이렇게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면 물가는 많이 낮아지고 소득은 많이 증가되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창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과학부는 자기는 꼭 이걸 만들어서 가장 중심적으로 되겠다라 그런데 박근혜가 경제학을 알고 하나라는 그거는 의무가 있어요. 뭐 그 아줌마가 뭐 기술이라는 게 중요해가지고 과학기술 창부가 안 있으면 정부 못 하겠습니다. 뭐 그 아줌마가 앞서 박근혜가 아줌마인가 결혼 안 했으니까 아줌마도. 그러면 60이 넘었으니까 할머니인가? 하여튼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좌우지간 대통령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알고 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알지는 못하든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알든지 말든지. 하지만 내가 평가하기에는 그게 우연인지 소 뒷걸음인지 모르지만 방향은 제대로 잡네. 가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갖고 뭐 딴 거 장난치지 말고 이거 딱 만들거든 지금 원래 목적인 기술 개발하는데 최대한 대로 애를 써라 라는 그런 바람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기술이 공급을 우측시킬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방향은 잡았지만 이거 잘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바람은 여기에다가 제 전략인데
여기에다가 수요를 이렇게 좀더 증가시키는 전략을 좀 세워야겠다는 거예요. 이걸 주로 하고, 이걸 부로 하고. 그러면 이게 부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물가는 상승되고 소득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다 합하면 물가는 올라가면서 내려갈 거고, 이렇게. 그다음 소득은요, 올라가면서 더 올라갈 거고요. 그럼 고용은 올라가면서 더 올라갈 거고요. 경제 성장은 굉장히 높아질 거고, 실업은 확 줄을 거고, 물가는요, 그냥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정돼 고만고만하게 물가 안정되는 거죠. 그 지금 5%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뭐한 3, 뭐한4% 조금 손해보면서 물가는 조금 좀 올라도 그 대신 일자리 많고 소득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이 정책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 정책이 뒤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요. 그래야 대한민국을 앞으로 5년 동안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죠. 수요는 그러면 뭘 시키느냐? 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전에는 정부가 많이 지출을 많이 해가지고 수요가 올라갔지요. 빚내가지고 하는 거 정부 그런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부 넌 빠져라 이게. 빚내가지고 하는 건안 돼요. 그건요. 그리고 정부 돈 없어. 빚쟁이야. 그러니까 정부는 최소한만 하라고요. 괜히 뭐 복지 지출하려고 돈 쓰려고 장난치지 말고 돈 벌지 못하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특히 투자를 많이 늘려놔야 된다고요. 투자. 기업한테 투자. 투자를 통해서 아니면 수출을 통해서 수출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 수출이 좀잘 되게, 더잘 되게 수출이.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수출로 먹고 살았는데 수출을 계속 잘 되게 하면서 투자를 갖다가 유치해놔야겠다는 거죠. 유치는 누가 하겠어요? 유치는 외국에서 가져오든가 우리나라에서 하든가 해야 돼요. 근데 외국은 기대를 할수 없고요. 우리나라 투자가 문제인데, 자, 돈은 누가 투자할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외국에는 투자할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중소기업은 없어요. 대기업은 있어요. 대기업은요, 한 30대 재벌들은요, 다 재벌마다 돈을 최소한 캐시로 1조 원 이상을 다 싸두고 투자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그게 기업들이 다 그래요. 삼성전자는요, 삼성은 투자 액수가 한 30조 원 정도의 돈을 캐시로 돈을 딱 들고 마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돈이 있단 말이에요. 투자 안 해요. 왜안 하냐? 뭐돈못벌것 같아서 뭐 상황이 안 좋아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뭐 규제가 많아서 뭐 할래니까 뭐 못하게 하고 이런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돈은 있단 말이에요. 때리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중소기업 보고 투자하세요, 투자하세요. 소용없어요. 대기업 보고 하라 그래야죠. 돈 있으니까 하라 이거죠. 해가지고 달래요. 달래서 안 들면 이것들이 정말 죽고 싶나? 그때 가서 반 죽여놓자고요. 투자하도록. 대기업 믿지요. 그죠? 지나만 돈다 벌고. 투자도 안 하고. 그죠? 믿지만, 우리가 고용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달래자 말이에요. 뭐 세금이 너무 많아? 세금 깎아줄까? 규제가 너무 많아? 규제 깎아줄까? 뭐 노동자비 너무 막 말이 많아? 그 자식들 내가 반 죽여놓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감옥에 딱 이렇게 들어가면 말이죠. 야, 그 최태원, 예, 지금 감옥이겠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감옥에 사는 것보다는 야, 네가 밖에 나가서 투자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라. 한 1조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풀어주지.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낼거 아니에요. 그럼 풀어주면 되잖아요. 왜 잡아놓? 그거 달래는 거지요. 그죠? 근데 경제민주화라 그래가지고 대기업을 막 조이고 있습니다. 조이면 어떻게 하느냐? 있는 놈 감옥에다 집어넣고 구속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잡아놓으면 그 투자 어떻게 해요? 대기업 총수가 앉아가지고 하나 총수 이러고 앉아가지고 투자할까요, 말까요? 자식아, 감옥에 나가야 뭘 하든가 말든가지.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지금 투자할 상황이야? 안 한다고요. 근데 왜 자꾸 잡아놓냐고, 경제 민주화한다고. 이게 방향이 잘못됐죠. 하지만 미워요.
밉지만 지금은 대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달래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살살 속된 말로 이거 꼬시고 달래고 할 시간이니까 딱 가가지고 딱 해서 야 잘해라 해가지고 해서 뭐가 부족하니 내가 뭐 도와줄까 해가지고 싹 달랜 다음에 돈을 많이 벌게 해줘요. 너돈 많이 벌으라는데 투자해서 돈 많이 벌으라는데 뭐 틀린 말 했어요? 많이 벌어서 세금 조금만 떼어먹어라잉 그래가지고 그냥 다 하겠고 만들어주고 그럼 고용이라도 확보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렇게 딱한 다음에 한돈 충분히 벌었다가 이런 위기가 딱 벗어나면 한 2, 3년, 3년 정도 지나면 돈 많이 벌었냐? 이렇게 많이 벌었다. 이렇게 하면, 아, 근데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그럼 민주화 좀 해봐야겠는데 돈 너희 혼자 되게 많이 벌면 되겠냐? 같이 나눠 먹는 맛도 있어야지 기부도 좀 해야지. 어떤 놈이 돈 많이 벌고 기부도 안 하고 세금도 조금 내는 놈이 어딨어? 그런 놈들은 일로 와.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시범으로 그냥 펴면 되잖아요. 그때 복수하면 되잖아. 먼저 왜 복수부터 하고 나중에 뭘 하려고 하냐고. 그죠? 경제 민주화. 이거 필요하지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 우리가 워낙 다급해서 지금은 투자를 유치해야 돼요. 그 길이, 키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다고요. 그리고 수출에 있다고요. 정부에다 지출한다. 까불지 말라 그래.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 그래. 뭐 복지 뭐 어쩌고 해가지고 저 세금 뭐 많이 올려가지고 뭐저 정부 지출 많이 한다고 국회의원들 예산 늘어야 된다고 너희들이 해보는 거 해보아야 물가만 안 올리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수요를 올리는 정책도 좀 선별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가능한 곳이에요. 외국에는 없어요. 우리는 있어. 돈이 있다고 있는 놈이 있다고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중소기업 해야겠지요. 불쌍하니까. 중소기업 신경 쓸게 아니라니까. 그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중소기업이 고용을 책임진다. 고용을,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고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거 해봐야 뭐 돈이 있어야 뭘 하지. 그건 좋은 건 아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있는 놈을 두들기자고. 돈 있는 사람한테, 투자해. 뭐.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방향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잘 되도록 하면서 1, 2년 내에 이런 정책을 주로 투자 촉진 정책, 소비 증진 정책, 수출 드라이브 정책, 정부 지출은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 임마. 그래가지고 복지는 조금 좀 천천히 해. 돈 벌거든 복지해. 복지를 좀 늦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러면 이런 형태로 같이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한 3, 4년 정도 되면 이게 이런 현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효과가 나타날 테니까 돈도 많이 벌고 물가는 안정되고 그때 뭐 대기업을 갖다 죽이든지 뭘 하든지 그때 하자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제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시간이 너무 갔네요. 그렇죠? 끝날 시간 아니에요? 끝나야죠. 그럼 다음 주에 봐야겠어요. 그렇죠?